사주를 좀 받아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봐도 고아 아닌 고아여야 돼. 맞습니다. 예. 이 사주는 고아 아닌 고아예요. 내가 초년에 일찍이 부모가 끊겨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려서도 원래 부모가 계실 때도 그 부모가 힘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네. 힘이 없는 부모지만 내가 적어도 13살이 넘었으면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흐릿해져요. 이 사주는 13살, 14살부터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가 흐릿해져. 그리고 17, 18부터는 내 사주에는 내 머리 위로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17부터는 진짜 세상 밖에 나와서 하나하나 읽어가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신줄이 너무 강해요. 내 부모님이 환란을 겪은 것도 그 신줄이고, 본인이 지금 똑바른 직업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무엇이든 직업을 하고는 계실 텐데, 우선은 이 직업, 이 사람은 내가 공부로 풀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로. 그래서 내가 기능적인, 기술적인 거는 무엇 하나 제대로 똑 잘났다. 나 이 나이 지금 46세. 내가 이 기술로는 그래도 알아준다. 이거 없어. 제 사주에는요? 지금 현재 뭐 잘난 거 있어요? 잘하는 기술 있어요? 없습니다. 특출나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원래 공부로 풀어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로 그 당신이 부모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초년에 일찍이 사회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셨을 거라, 내가 어디라도 들어가서 뭐 기술이라도 배우고 넘 밑에서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넘들이 1년, 3년에 배워야 하는 어느 선이라면 나는 그게 참 남들보다 발전이 느려. 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면이 내가 그렇게 넘들보다 특출나지가 못해요. 예. 그리고 또 재물도 그래.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염불해야 돼, 염불. 염불이 뭔지 알겠죠? 예. 염불 공부. 그게 안 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주머니에 돈 없고, 가진 힘 없고, 배움 없고, 주변에 무슨 집안 없고, 막막하니까 오셨어요. 막막하니까. 살기 막막해서. 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 지금보다 조금 네, 좀딱 맞습니다. 예, 마음도 그게. 편하고 몸도 예. 편할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오셨지. 예. 근데 인간 세상에서 당신이 지금 현재 무언가를 하려 그러면 인덕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구 밑에 가서 월급을 받을 것 같으면 그동안에 내가 벌려놓은 일, 과거지사로부터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상황이 월급 받아서는 해결이 될수 있는 상황도 못 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정이, 분명히 결혼은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가정이 똑바로 있지도 못해. 나라는 사람은 부모도 없어라, 가정도 없어라야 원래가. 되게 나는 방랑사주고, 그리고 넘을 빌어주면서 살라 그랬어. 그런데 이 집안에는 신줄이 되게 강해요. 네. 신줄이 되게 강해서 옛날에 지금 우때만 보더라도 내 아버지 형제에서도 뭐 승가해서 공부를 하니 마니 막 방랑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멈추신 분도 계셔야 되고요. 아버지 형제자분에도 네. 알아요? 아, 얼핏 들었어요, 그럼. 예. 그리고 또그 위에도 막 이게 신인지 박수인지 승가인지 뭐다뭐 어설퍼. 똑바로 그 신을 모신 사람도 없고, 똑바로 불가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도 없어. 첫 번째는 윗 선대의 할아버지 때부터 몇 자리도 잘못되어 있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우리 그 나의 증조부, 앞에 계신 분의 증조부, 사대조께서 마누라가 둘이야. 양위 할머니라 그러는데, 사대조께서는 할머니가 둘이에요.
근데 그두 번째 할, 그러니까첫번째할머니와두번째할머니의묘자리가우리할아버지때에서잘못되어있고할아버지때의묘자리도또잘못되어있고그리고또그양반의배우자되시는할머니도하루아침에갑자기병을얻어서하루아침에병을얻어서그병치료하다가신양반이고근데그양반이뭔가를모셔놨던양반이야할머니가응예맞아요예그렇다하더라고요그치할머니가뭔가를모셔놨던양반인데이할머니가뭔가를모셔놨는데똑바로모셔놓은게아니야또예모셔놨다엎었다모셔놨다엎었다그래서저그런말들었어요그런말들었어요모셔놨다엎었다모셔놨다엎었다지금저앞에계시는정사장도본인이지금몇십년동안지금20대부터지금46인데한20년가까이를내마음대로뜻대로하나도되는노릇이없어서내가한번은죽어버릴까살까죽어버릴까살까내가살아있는이유는딱하나야그래도누군가를만나서가정을잠시읽어서새끼를낳았기때문에쉽게못죽는거예요본인이응내마음너무잘하시지아네마음너무잘알죠네내가차라리일찍이누구를안만나서새끼를안낳았으면나물에빠져죽었을거네가물가에가가지고물을내려다보면서죽을까말까도몇번을했어네가다리위에서도그렇고응그리고한편으로는새끼를낳고선이생각도했다교통사고나가지고내새끼들이라도보험금이라도타서조금낫게해줄까아예그렇게생각했습니다미치겠니아니그생각왜 아그생각뿐만아니라어차피쓸모없는몸뚱이내가내장이라도어디다가팔아가지고내눈이라도팔아서식구들이라도먹여살릴까인신매매도생각을했단말이야네가참딱하십니다아진짜아그것까지마사지진짜 그것까지아니까무당이지제가해드릴말이없는게아이렇게저렇게죽어볼까도생각을하고차에치여서어디보험금이나받을까도생각을해보고내눈깔이라도빼서팔아볼까도생각을해봤던당신한테내가해드릴수있는말이일반인으로서당신인생의전환점을찾을길은저역시도안보입니다그런데한가지는보여요한가지는뭐든게너는공부를해야지만산다그랬지예너지금들어가서철학공부해라지금현재가정깨져있지요예그래도같이살고있습니다가정은깨져서이혼은하고같이살고있고네어쩔수없어요잠시잠깐나를믿고기다려줘하고어디산에라도들어가서철학이나명리학지감공부를하고나오세요당신은신으로풀어먹어야하지만신으로풀어먹기에는너무꺾이고늦었습니다그렇다고일반인으로도살수는없습니다이사람이기능으로살수있는길도없습니다인간의무언가덕을입어서살수있는길도없습니다당신힘으로살아가려면무언가를배워서공부를해서살아가야되는데할수있는거가딱한가지야연불공부를해서너혼자살겠다고머리깎고중이되든지아니라면그나마도네가있는새끼들거두면서살것같으면단1년이든3년이든잠시잠깐떨어져서그공부마치고나오세요신호를풀어먹지않고서는살길이없단얘기야그런데무당이되기에는이미너무꺾였어지나갔어단하루매일매일내가벌어야지보태야지사는데요지금네가선택을하지않는다면밥세끼겨우먹겠지언제까지먹을까너도불안해서지금나한테이렇게온거잖아밥세끼먹는것도너무힘들어서밥세끼먹던거밥한끼를먹을지언정차라리
우리 기주가 애들 데리고 한 1, 2년이라도 혼자 고생을 하고 그 마음 네가 꼭 갚아야지 이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세요. 나와서 철학으로, 명리로 풀어먹고 사세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당신이 돈만 줄 기회는 없습니다. 됐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게 답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지금 그러면 사주가 그렇다는 거지요. 네 사주가, 네 조상이 너무 험하고, 네 조상은 옛날부터, 사대조 때부터, 산이 잘못되어 있어. 묘가 잘못되어 있고, 사대조, 삼대조의 묘가 잘못되어 있고, 이미 삼대조 할머니도 신을 모셨다 버렸다, 모셨다 버렸다, 미친 발광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자기 그 아버님 때 형제분도 승가에 들어갔다 나갔다 땡중으로 망나니처럼, 응? 그리 사신 양반들, 그러니까 신을 자꾸 건드려만 놓고 신이 좌정이 안돼 있어요. 이 집안은 너뿐만 아니라, 똑바로 내가 잘, 뭐, 어디 가서 이름 석자되고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 자손이 너 아니어도 없어요. 내 식구가 좀 그런데, 다 그런 편이에요. 그래, 식구들이 다 그렇다고. 신으로 환란이 와서 그렇다고. 그런데 다른 식구를 구하고 편하게 사는 거는 에라이 모르겠고, 너라도 혼자 똑바로 살고, 네 새끼들이라도 거둘라면, 어디 가서 물에 빠져 뒤지고, 사고 나가지고, 저기 뭐야, 보상받고, 눈깔 파가지고, 네 신체 일부 팔아먹어서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 마음 있으면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란 얘기예요. 지금 못 헤어지고 지금 공부 못 하면 어차피 지금도 겨우 죽새끼 먹는 거 네가 옆에 끼고 있는다고 걔네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 상황이 달라져서 고깃밥 먹일 것 같아? 어차피 고생하는 거 조금 더 2, 3년이라도 식구 고생하라 하고 너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은. 당신은 무당도 될수 없어요. 그렇다고 승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요즘에 누가 뭐, 중은 뭐, 돈 없이 되는 줄 알아? 들어가서 철학 배워 나오세요. 그거 아니고서는 답 없습니다.